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소리 파일을 그림 사전 속에 삽입할 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이 가장 편안합니다. 물론 소리 파일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쿨에디트, 아이폰 애플 계열의 아이튠즈, 퀵타임 플레이어, 리얼 플레이어 등등 알쏭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알쏭과 연계되어 있네요. 근데 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해서 기본 프로그램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소리 파일은 이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 이 종류의 파일을 열때 항상 선택된 프로그램을 써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서 해주면 이제 이 모양이 미디어 플레이어 모양처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생이 되겠고요. 여기서 어떤 단어를 복사해서 아직 바뀌질 않았네요. 잠시 뒤면 바뀔 텐데요. 이때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 다 바뀌었네요. 필라소피, 예를 들어서 필라소피다 그러면 이 필라소피라는 단어를 그림 사전 속에 넣는다고 하면 여기서 복사를 해서 여기 한글에다가 붙여놓으면 요런 모양의 아이콘이 생겨납니다.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글에다가 필라소피라는 단어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파일 모양이 생겼죠. 이렇게 좀 줄입니다. 줄여서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읽지 마시고 픽처 이제 물론 이 픽처가 아니라 필라소피입니다만은 픽처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복 재생, 무한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 파일이 재생이 됩니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그래서 반복해서 필라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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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소피 이렇게 읽어주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굳이 읽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오죠? 필라소피. 워낙 이제는 노트북에 파일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재생이 버퍼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네요. Philosophy, philosophy, 반복되죠? philosophy, philosophy. 반복 재생하는 건데 여기 재생에서 무한 반복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반복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겁니다. 클릭하면 반복해서 읽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원어민 발음을 들려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